반갑습니다. 열풍케인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은요, 오늘 5년 젊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5년 젊게 하기 위해서 그 원레이스 단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커트 단발을 해서 이렇게 보브라인으로 커트를 디자인했어요. 하고 나서 1차적으로 모발의 성질을 알고 싶어서 또 앞전에 했던 어떤 그 경화를 풀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가늘어요. 그런데 염색 모발인데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어요. 근데 약간 곱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 강곱슬 건강모예요. 건강모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연화를 보시는데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또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네,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건강모펌제 C2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고요.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늘어져요. 한 1.5배 정도 늘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서 손상모라고 해도 조금 저희 피카에서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상이 있지만은 피카의 C1 강곱슬 펌제예요.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미친 연화라 그래서 미친 연화를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pH 9.5짜리예요. 네. 자,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리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머리가 윤기가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게 나면서도 모발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통통해진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고무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 이제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또 깊은 연화 또 우리 피카의 그 물구나무 석이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땐 이렇게 물구나무 석이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쓰잖아요.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트리플 연화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하면 우리 고객님의 이 두상이 납작해요. 납작해서 여기를 좀 볼륨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모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뿌리를 굉장히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뿌리를 살릴 거고요. 13, 17mm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mm하고 22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시컬펌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볼륨 매직기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시컬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피카의 장점이죠. 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를 가지고 제가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45도에서 뜸을 줄이시고 글러브가 90도 이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빼셔도 13mm로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는 더블로 뿌리를 살릴 거예요. 17mm입니다.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 다시 한번 굳히기 작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블로 뿌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와우!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탑바 골든 포인트 먼저 제가 와인딩 할게요. 더블로 뿌리를 살렸고요. 자, 22mm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볼륨 매직이 아니라 시컬펌이다 보니까 약간 일단 먼저 볼륨을, 먼저 시컬을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 두껍게 떠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22mm예요. 자, 22mm로 잡으신 다음에 더블로 뿌리를 살렸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기는 굉장히 쉽겠죠. 네. 자,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예,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판넬은 제가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컬 강화력을 해서 단백질이에요. 폴리를 이렇게 살짝 뿌리겠습니다. 예,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22mm예요. 22mm로 자,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도 수분이 건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합니다.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면 컬 강화력이라 해서 컬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22mm입니다. 22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시면서 이렇게 시컬펌이나 볼륨 매직 하실 때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피카이 롱, 아이롱.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자, 그 다음에 22mm.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너무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죠? 네. 22mm예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22mm예요. 네, 우측 판넬 세 번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자, 첫 번째. 자, 이 상태에서 22mm예요. 길게 이렇게 잡으셔서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다 보니까요. 아이롱 자체가 네,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판넬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길게 판넬을 길게 하신 다음에 자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카 제품을 쓰시면 미친 연화로 해서 연화도 쉽고 또 아이롱 자체가 이렇게 롱이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빠르죠.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바트. 네. 한번 하겠습니다. 19mm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길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륨 매직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그럼 여섯 개죠?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1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밑에는 볼륨 매직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볼륨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요.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또 결과치 보겠습니다. 확실히 5년 젊어졌네요. 자, 요렇게 해서 좀 예쁘게 잘 나왔죠? 네, 또, 예쁜 사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